막히는 출근길 뉴스앤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네. 가장 뜨겁습니다. 예, 일단 오늘 새벽에 그 조국 전 장관은 구속 수사는 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문제인데요. 그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밝힌 내용은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네. 하지만 구속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좀 더 쉬워진, 그러니까 구속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수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명분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저한테 이제 영장이 발부되겠느냐 뭐 기각되겠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5대5다 계속 그러고 말을 하고 네. 있었었는데 이게 저는 약간 5대5로 지금 결정이 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법원이 양쪽 다 어느 정도씩은 받아준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문을 보면 영장 기각 사유 전문에 이렇게 나와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네. 유땡땡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네. 부인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한 표현을 씀으로써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또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일단 구속한 뒤에. 그렇죠. 그보다 더 윗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동이 걸린 셈이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이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아, 그건 소명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도 계속 수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소식, 그 이틀 전에 막을 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뒷얘기들이 계속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거는 일본의 그 외교적 결례 문제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던 시점에 그 뭐 각 정상이 둘 다 모두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취재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뭐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할 거다 이제 이걸 밝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일본 관료가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끈듯이 하면서 취재진들을 나가달라 이렇게 저 끼어든 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정말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 정상회의에서 각 정상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식 밖의 일인데. 그렇죠. 혹시 뭐 그 사람이 뭔가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돌려봤는데. 네. 야, 이거는 진짜로 착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이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는 없는 사이입니다. 라고 네. 이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한 이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면 다시 통역을 하고 그렇죠. 한마디씩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 발언을 듣고 이제 발언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 헬마우스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절대 그 사람이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외교적 결례다. 그래서 이제 회담 직후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본 측에 이제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일본 측은 대통령 말을 이제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던 건 아닌데 자기들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뒷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유독 좀 뒷말이 많은데 일본 쪽에서 특히 좀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어제 그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 아베 총리하고는 만찬을 했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했고 문 대통령하고는 점심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더 이게 길게 하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를 더 대접을 후하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유치한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치면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순서를 문 대통령을 먼저 식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게 지금 외교전이나 신경전을 벌일 만한 사안인지 아 진짜 유치하다. 작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요. 아, 네.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정말 아까 뭐라고요? 작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죠. 네, 표현상 순화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 다음 소식은 또 뭘까요? 예, 간만에 그 얼굴을 비춘 분, 그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총파을 당협위원장 소식인데요. 네. 한동안은 저 홍준표 대표가 하는 그 유튜브, TV 홍카콜라의 이제 프로듀서이자 진행자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의 대변인격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병상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배 위원장이 대독을 한 겁니다.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발음도 네. 좋고 전달력도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딱 그런 표현을 이제 황 대표 측에서 했는데요. 전달력과 호소력이 좋으니까 이 대국민 호소문이니까 이건 이제 고려해가지고 배현진 위원장을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문제는 네. 그 자리에 당 대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당대표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대변인이 하거나 당대표의 비서실장이 하거나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일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때도 이거 뜬금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당연히 나왔습니다. 근데 네. 황 대표 측에서 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호소력에 대한 이제 적임자였다. 이거랑 배현진 위원장이 이제 선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도 TV에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 이제 고려했다고 하네요.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대변인들이 좀 무안해하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대변인들이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끼어든 셈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홍 대표가 배현진 위원장을 직접 영입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 전 대표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혹시 배현진 위원장이 말 갈아타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어제 전해드렸던 그 닭강정 33만 원 거짓 네. 주문 사건.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가해자 피해자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랑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학폭이나 이제 왕따 사건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적인 범죄에 가까운 작업 대출 사기단의 소행이었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다음 네.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검찰이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이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아마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이제 구속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입수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닭강정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말했기 때문에 네. 이게 학교 폭력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작업 대출 사기단의 소행이었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작업 대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신용 점수가 낮거나 뭐 나이가 너무 낮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브로커들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대출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을 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떼가는 거 이게 이제 작업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 피해자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대출 사기 일당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작업 대출 일당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이들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일주일 동안 이제 모텔하고 찜질방에서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위조를 하는지 그거랑 은행 직원 앞에 가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가르쳐주면서 이제 사기 대출의 교육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은행까지 일단 막상 가긴 했는데 피해자가 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기단이 앞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뒷문으로 도망을 쳤고, 사기단들이 K씨를 위협을 하고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허위 주문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그 닭강정 사건 직후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대출 사기, 작업 대출 관련된 피고인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네. 근데 이 사실 생각보다 위조해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 이게 은행에서 좀 깔끔하게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만 확인을 하고요. 전화를 네. 해서 정말 그 회사 근무하는지만 확인을 해요. 아, 네네.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조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면서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대출을 그렇게 허술하게. 예, 좀 약간 옛날에 좀 허술하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허술하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학교폭력 얘기가 나온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닭강정집 사장님하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네. 어쨌거나 그 닭강정집 사장님도 그 금액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 방해로 이제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이제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방 잡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